얘기까지 생각해준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줄거예요. 원더풀 스토리 이거 읽었죠? 이것도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마태복음 10장.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엄마가 아빠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엄마가 아빠에게 야단쳤어요. 왜 안 들어줘? 엄마 아빠들이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엄마가 많이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 맞출게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하는 속은 엄마 아빠들이 말했어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일이 많으시니까 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나오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거냐. 기다려주세요. 가로막지 말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보여준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 예수님께 오도록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이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어린이들이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무릎에 앉으시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겁니다. 누구든 그냥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린이들은 하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한다. 한 개 더 읽을게요. 누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열이 고에 가까이 가실 때 요 한가운데
사람 길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음식도 구할 수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죠. 그래도 바디 배우는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할 것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나를 예수님 지내가고 계신다는 바디 배우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 배우는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도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신지 안 보이지만 예수님 드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에서 갔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기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 메고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께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 오가 예수님께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바위 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죽이기 원하냐? 보고 싶어요. 바위 메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봐야지. 4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가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디메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디메오는 이제 나무를 볼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볼수 있어요. 앞을 볼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을 볼수 있어요. 앞을 볼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도 볼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디 배우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디 배우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답니다. 끝이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준 대학교에서 지금 있잖아요. 이번 다음에 또 봬요. 안녕.